빠방하이, 우리 지역에서만 먹는다는 특별한 음식들. 전국 팔도 지역마다 이색 음식들이 넘쳐납니다. 꽝엿, 고추장물, 별떡 들어보셨나요?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당신이 몰랐을 신기한 지역 음식 탑5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찐 경상도 음식들이 있습니다. 보통 호박전이라고 하면 애호박에 계란물을 입혀 부쳐낸 걸 생각하는데요. 경상도에선 전혀 다른 음식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진, 늙은 호박전. 속에 노란 늙은 호박을 채 썰어 밀가루와 소금을 넣고 부쳐내는 건데요. 간장 없이 그냥 먹어도 맛있고요. 늙은 호박의 구수한 맛과 기름이 만나 맛이 배가 된다고 하죠. 보통은 그냥 까먹는 땅콩. 경상도에선 밤이나 고구마처럼 삶아 먹습니다. 식감이 부드럽고 촉촉해 시야가 약한 노인이나 아이들이 먹기 좋다. 다고 하네요. 우리 식문화에 없어서는 안 될 식재료, 멸치. 다양한 쓰임새에도 불구하고 꽤나 천대를 받아왔는데요. 조상님들은 업신여긴다는 뜻을 지닌 멸자를 써서 멸어라고 불렀을 정도. 그러나 경상남도 남해의 향토 음식 생멸치찌개는 예외입니다. 여기서 멸치는 조연이 아닌 추연. 내장을 제거한 생멸치를 얼큰하고 자작하게 끓여내 쌈밥으로 즐겨 먹죠. 경상도 스타일 미역국도 있습니다. 미역국에 찹쌀을 비벼 만든 새알을 넣어 먹는 건데요. 너무 걸쭉해지지 않도록 미역국을 따로 끓이고 새알을 넣는 게 포인트. 쫄깃한 새알과 시원한 미역국, 쌀밥을 말아먹는 것과는 다른 매력이죠. 이 새알 미역국, 경상도에서는 찹쌀수제비라고도 부르는데요. 식당에서 수제비인 줄 알고 주문했다가 미역국이 나와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콩잎장아찌는 콩잎을 깻잎처럼 양념한 반찬입니다. 경상도에서는 깻잎보다 콩잎이 대세라고 하는데요. 주로 늦가을 노랗게 단풍이 든 콩잎을 양념해 절이죠. 비슷해 보여도 깻잎과는 전혀 다른 맛입니다. 거칠고 질긴 식감에 발효된 콩잎 특유의 냄새. 처음 맛본다면 진입장벽 있다고 하네요. 삶은 당면에 비빔장과 고명을 얹어 즉석에서 비벼먹는 비빔당면은 부산의 명물입니다. 국수와 달리 쉽게 불지 않는 당면, 미리 삶아놓기만 하면 즉석에서 비벼먹을 수 있는 부산식 패스트푸드로 상인들이 간편하게 허기를 달래던 음식. 그러나 입소문을 타고 비빔당면을 파는 수많은 좌판이 생기면서 유명해진 건데요. 초기에 비빔당면은 고추장 양념과 참기름만 얹은 단순한 형태였지만요. 어묵, 단무지, 채소 등 고명이 추가되면서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하네요. 경상도식 고추다득이, 고추장물을 아시나요? 조리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진 멸치에 물, 간장, 다진 고추를 넣고 졸여주면 끝. 음식이 쉽게 상해버리는 여름에도 냉장고에 넣어두면 한 달까지는 먹을 수 있는데요. 새콤 짭짤한 경상도 대표 밥도둑으로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냥 밥에 얹어서 쓱싹 비벼먹으면 밥 순삭. 국수나 요리에 고명으로 얹는 등 다양한 요리 재료로 활용이 가능한 만능템이죠. 고추장물은 처음 보는데 신기하네요. 제주도의 옛 명칭 탐나국. 조선시대 이전만 해도 독자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신기한 음식도 많은데요. 제주 김치 특징, 사방이 바다에 둘러싸인 환경, 다양한 해산물이 들어갑니다. 여기 전복김치도 있는데요. 필수 재료는 전복과 유자. 김치를 담글 때 데친 전복과 잘게 썬 유자 껍질을 함께 버무립니다. 달큰하고 쫄깃한 전복살에 향긋한 유자향, 독특한 풍미가 넘쳐나죠.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 예로부터 꿩이 지천으로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중요한 식재료로 죽, 국수, 만두, 전골, 김치 등 꿩을 활용한 음식이 무궁무진하죠. 그중 제일 신기한 건 꿩엿. 꿩과 찹쌀 엿기름을 혼합해 정성껏 고아내기. 다른 엿과 달리 동물성 재료가 들어가 독특한 풍미가 나는데요. 달달하면서 살코기가 씹힙니다. 와! 냉장 시설이 없었던 과거,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 겨울철 보양식으로 손꼽혔죠. 지금은 제주도의 특산물로 상품화됐는데 빵에 발라먹어도 좋다고 하네요. 이건 제주도 별떡입니다. 기름떡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먼저 찹쌀 반죽을 밀대로 밀어 넓게 편 뒤 별 모양 틀로 모양을 찍어내고요. 기름을 넉넉하게 두른 팬에 노릇하게 익힙니다. 잠시 식혔다가 설탕을 솔솔 뿌리면 완성! 쫀득하고 달짝지근한 맛, 입에 착착 감기는데 앙꼬 없는 호떡 느낌이라고. 이건 뭘까요? 국물에 둥둥 떠다니는 호막냉 갈치, 갈치국입니다. 매운탕처럼 양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릴 것 같지만요. 싱싱한 갈치를 공수할 수 있는 제주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맑은 장국으로 오히려 매운 양념 맛이 전혀 배이지 않아 담백한 갈치살을 그대로 맛볼 수 있죠. 제주도에서는 귤도 그냥 안 먹습니다. 구워 먹기. 장작불에 귤을 껍질채로 넣고 시커멓게 탈 때까지 구워 까먹었죠. 이렇게 먹으면 신맛은 줄고 단맛이 극대화된다고 하네요. 제주도에서 수박 먹는 법, 일명 쌈장수박. 수박을 나박나박 썰고 쌈장통을 가져다가 찍어 먹습니다. 짭조름한 쌈장과 달고 시원한 수박의 만남, 마치 달달한 오이를 쌈장에 찍어 먹는 맛이라고 하네요. 해녀들이 즐겨 먹었다는 전통 간식 쌈장 수박밥도 있습니다. 밥을 먼저 입에 넣고 쌈장을 바른 수박을 먹으면 끝. 수분과 염분을 보충하면서
목 넘김이 쉬워 물지로 먹기 딱 좋았다고 하네요. 진짜 맛잘알들은 상추에 삼겹살, 수박, 쌈장을 넣고 싸먹는다고. 신기한 제주도 별미들, 귤은 한번 구워 먹어봐야겠네요. 돼지고기 육회 본 적 있다. 손. 전라도 일부 지방에서는 당일 도축한 돼지를 육회로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냥 기름 소금에 찍어 먹거나 빨갛게 무쳐 먹어도 맛있다고 하죠.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걱정은 너. 과거에는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았던 돼지고기 완전히 익혀 먹어야 했지만요. 요즘은 철저한 품질 관리를 거치기 때문에 갓 도축한 돼지라면 육회로 먹는 게 쌉 가능이라고. 이렇듯 생고기 문화가 발달한 전라도, 물론 소생고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당일 도축된 생고기는 전국 각지로 유통되는데요. 생고기의 생명은 단연 신선도, 각종 양념에 버무려 먹는 육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냉장 상태로 운반된 생고기를 그대로 썰어 고추장과 참기름, 다진 마늘로 만든 육장에 푹 찍어 먹는데요. 쫀득하고 찰진 맛이 예술이라고. 주로 기름기가 없는 우둔살 같은 부위를 먹지만요, 고추 당일에 먹으면 등심처럼 기름기가 많은 부위도 질기지 않고 감칠맛이 폭발한다고 하네요. 전라남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닭회도 있습니다. 유명한 해남의 닭코스 음식거리에서 맛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시골에서 키운 토종닭을 4-5가지 음식으로 탄생시켜 차례대로 손님상에 올립니다. 첫 번째 코스가 바로 닭회. 주문 즉시 닭을 잡아 회를 뜨는 방식. 생으로 먹어도 비린 맛이 전혀 없다고 하죠. 부드럽고 찰진 식감의 닭가슴살, 달고란 닭날개, 아주 잘게 점여 꼬득꼬득 씹히는 닭발, 살강살강한 식감을 살린 닭모래지 부수한 닭껍질까지. 이렇게 구성된 닭육회, 이걸 다 생으로 먹을 수 있다고요? 예스! 한 점씩 집어 기름장을 찍어 마늘을 곁들이면 술 한 주로 그만이라고. 뒤어 두 번째 코스, 바삭하게 구운 닭구이, 세 번째는 양념에 재운 닭불고기, 네 번째는 진한 국물에 닭백숙,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닭죽으로 마무리. 닭요리의 결정판인 해남 닭코스 요리, 어쩌다 닭회를 내놓기 시작한 걸까요? 1970년대 닭백숙을 팔던 작은 식당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가슴살을 많이 남기는 것을 보고 생고기를 생각해낸 건데요. 퍽퍽한 가슴살을 참기름과 깨로 양념해서 내놓았더니 이 맛에 감탄한 손님들, 이후 매일 손님이 북적이며 해남을 대표하는 맛으로 자리 잡은 거죠. 닭회라니 상상이 안 가네요. 충청도 강원도에도 특이한 별미가 많습니다. 먼저 충청도 무엿. 네, 정말 무가 들어갑니다. 가을에 수확한 물을 납작하게 썰어 말렸다가 삭힌 엿기름물에 고아 만드는데요.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워 조청처럼 숟가락으로 떠먹는 엿이죠. 무 특유의 향이 감돌고 기침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좋다는데요. 옛날 가정에서는 추워지기 전 무엿을 만들어두고 겨울철 상비약으로 사용했다고. 충청도 하면 김피탕 아닐까요? 탕수육에 달달하게 볶은 김치를 끼얹고 각종 피자 토핑과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뿌려낸 묘한 조합의 퓨전 음식. 호불호는 엄청 갈리지만요, 좋아하는 사람은 극호. 새콤한 김치가 탕수육과 피자의 느끼함을 잡아줘 완전 식품이 따로 없다고. 원조 논란이 있긴 하지만요,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건 충청도 공주 덕분입니다. 전성기에는 야식으로 치킨보다 김피탕의 수요가 높았을 정도. 대학가에선 신입생 환영회, 종강 파티를 할 때 무조건 시키던 메뉴였죠. 강원도에는 옥수수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가 있습니다. 강원도의 척박한 산간 지역에서도 쑥쑥 잘 자라는 옥수수, 알이 굵고 찰기가 많기로 유명한데요. 찰 옥수수를 뭉근하게 끓여낸 옥수수 범벅, 달콤 고소한 옥수수 엿, 옥수수 떡반죽에 팥고물을 켜켜이 쌓아 올린 옥수수 시루떡까지. 그중 재미있는 이름으로 알려진 향토 음식은 올챙이 국수입니다. 옥수수 알맹이를 맷돌에 곱게 갈아 솥에 넣고 걸쭉하게 끓인 뒤 올챙이 묵 틀에 내리기. 이때 찬물에 떨궈야 모양이 흩어지지 않는데요. 노란 올챙이 모양의 국수, 젓가락 대신 숟가락을 쓰는 게 편하고요. 양념장을 비비거나 멸치 육수에 말아 먹는데요. 매끄러운 감촉과 구수한 맛이 잘 어우러져 여름철 별미로 사랑받았습니다. 충격적인 건 피전입니다. 강원도 정선 혹은 태백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향토 음식. 물 대신 돼지피를 넣어 반죽하기, 그리고 전으로 부치죠. 무슨 맛일까 싶지만 고소한 게 의외로 맛있다고 하네요. 은근 많은 충청도 강원도의 이색 음식들, 공주에서 먹는 김피탕 맛 궁금하긴 하네요. 차례상 모습도 전국 8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지역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바다를 옆에 끼고 있는 경상남도, 조기, 민어, 가자미, 방어, 도미 등 제사상에 어물이 많이 올라가는 편인데요. 돈베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바로 상어고기. 상어고기를 썰 때 도마 소리가 돈박 돈박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주로 꼬치에 꽂아 산적으로 만든다고 하네요. 통문어도 차례상 단골 손님입니다.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는 문어가 없으면 명절 헛진했다고 말할 정도. 이건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한 선비문화에서 비롯됐다 합니다. 문어의 문에 그럴 문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양반고기라고 불렀다는. 풍부한 먹거리에 음식이 만나기를 소문난 전라도에서 최고로 치는 건 역시 홍어 아닐까요? 가장 중요한 제삿날에도 홍어전, 홍어찜, 홍어회 등 구미에 맞게 올렸습니다. 다만 냄새가 너무 강해서 홍어 대신
올린 병어를 올리는 집안도 있었다고 하네요. 일반적인 차례상을 보면 항상 있는 홍보고, 어디서 올리기 시작한 걸까요? 서울과 경기도 원체 해산물이 귀해서 생물보다는 말린 생선을 쓰기 시작한 건데요. 나름 의미도 있습니다. 잡귀를 쫓는 효험이 있다고 여겨져온 북어의 눈, 그래서 북어의 눈이 붙어있는지 꼭 확인했다고 하네요. 감자나 배추 같은 뿌리 작물이 풍요로운 강원도, 감자전을 부치거나 무와 배추를 꽃에 끼워 구운 적을 차례상에 종종 올렸습니다. 참고로 메밀꽃으로 유명한 평창에선 메밀전을 부쳤다고 하네요. 제주도는 지역 특색이 조금 더 강합니다. 카스테라, 보리빵, 전복, 귤, 옥돔 등 신기한 차례상 음식들, 귀한 자리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던 건 빙떡입니다. 메밀전병에 삶은 무채를 넣어 돌돌 말아먹는 음식. 이웃이나 친척이 큰일을 당하면 빙떡을 한 바구니 담아 구조하는 문화도 있었죠. 그러나 극과 극으로 갈리는 호불호, 처음 맛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맛이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는데요. 제주에서 가장 맛없는 음식이라는 오명까지 있죠. 여기서 맛이 없다는 건 말 그대로 아무 맛이 없다는 것. 하지만 제주 토박이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맛이라고 합니다. 별다른 양념이 없어도 고소한 기름 향기와 무의 달달함이 느껴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충청도, 우리나라 중심부답게 차례상 모습도 인접한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경상도 지역과 가깝다면 문어를, 전라도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홍어, 병어, 낙지 등을 올린다고. 제사상만 봐도 지역이 보이네요. 그동안 몰랐던 신기한 지역 음식들, 우엿이랑 꽝엿은 진짜 처음 들어보네요. 마무리, 아직 당신이 몰랐을 지역별 신기한 분식 탑5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당근마켓?